그 벚꽃 엔딩에 이어서 어제 이게 계절송이 된 것 같은데 승희 씨는 계절송 노려보시는 거 있으세요? 저도 그럼 뭐 요새 겨울이니까 뭐 눈도 오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상 수상을 한 두 팀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핑크의 무대입니다. 이세영입니다. 제가 시상할 부문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락밴드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저도 평소에 락밴드 음악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락밴드 팬인 저한테 이렇게 시상의 영광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개성 있는 락밴드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밴드 음악들도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요. 작년 한 해 여러분들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락밴드는 누구인지 발표해보겠습니다. 제3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베스트 락밴드. 네, 이분들이군요. 저도 참 좋아하는 밴드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오. 이거는 서정적인 가사와 감성 멜로디 그리고 진정성 있는 호소력까지 더해지며 세대를 아우르는 록밴드로 자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호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하고요. 네. 우선 또 저희 음악 들어주시고 또 좋아해주신 뭐 모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항상 저희 도와주시는 형, 누나, 친구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올해도 저희는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재밌는 거를 멋있게 오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우의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톰보이는 혁우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곡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팬들 역시 최고의 곡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번 수상이 더욱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혁우하면 청춘을 조금 대변하는 어떤 아이콘인데 네. 이성경 씨는 청춘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나요? 예전에는 청춘하면 열정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에는 조금 슬프게도 청춘하면 약간 불안함? 그렇죠. 사실 우리는 지금 아직 청춘이잖아요. 네. 그래서 늘 그 뭔가 확신이 없고 또 불안하다는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역시 뭐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왠지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승기 씨 20대는 예. 어떠셨어요? 온 누나들의 사랑을 차지하셔가지고 고민이 예. 있으셨을까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하고요. 사실 누구나 뭐 잘 된다고 고민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고민들이 조금씩 한 발자국씩 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승기 씨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게 있었다는 걸 들었어요. 뭐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 뭐 회사 식구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정말 제가 그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가사의 좋은 멜로디, 음악이 함께해서 좀 위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용기와 더불어 따뜻한 위로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세상 모든 청춘들을 향한 송가. 예, 지금 이제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은데요. 이번 효과 무대는 올 라이브죠. 올 라이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예, 눈과 귀를 활짝 열고 감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혁오의 무대입니다.